지난 시간에 단하게 지금 기본 원리 설명드렸는데, 자, 사람, 요거 기본을 좀 설명드리고 다시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상중 하단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 가운데 연결된 이 맥을 충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렇게 척추 따라 올라가는 요 맥을 동맥 그래요. 기운이 올라갑니다. 예, 충맥이 가운데 서고, 또 요렇게 내려오는 맥이 있어요. 그럼 내려오는 맥은 인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머리가 하늘이고 몸이 땅이다. 이 머리 아래가 땅이다라고 했을 때 천지가 어떻게 교류하느냐? 태극의 원리대로요. 예, 여기가 하단전이고 여기가 상단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보세요. 올라가는 거는 뜨거워야 올라가죠. 불이라야. 내려오는 건 물이라야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구름, 물이요. 내려올 때는 비가 돼서 내려오죠. 그럼 땅으로 다시 고입니다. 물이 고이죠. 물이 고인데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물이 그냥 올라가나요? 불씨가 있어야 돼. 이걸 지금 진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화. 물 속에 아주 참된 불이 있어서 이 불이 불의 불씨의 근원이 있어서 다시 기화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해준다. 요게 뭐였죠? 진화가 지난 시간에 원기. 근원적인 기운이 있어서 이 근원적인 기운 때문에 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다시 끌어내리는 거는 여기에 진수. 불 속에 참된 물이 있어가지고 이 뜨거운데 그 가운데 냉한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발산돼 있는 기를 쪼그라들게 해서 액체로 만들어서 내려보낸다. 요 진수가 원정 정액이다 해서 원정 원기 원정 이해되시죠? 상하단전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원래 하단전은 정, 중단전이 기, 상단전이 신. 그래서 원신, 원기, 원정을 이렇게 설정해도 되는데 막고 있는 게 지금 정은 여기서, 기는 여기서, 신은 여기서 이렇게 막고 있다라고 말해도 되고 원기가 여기서 작동하고 원정이 여기서 작동하는데 자 씨앗을 씨앗은 여기 있지만 아랫배가 정을 맡았죠. 상단전은 기를 맡았죠. 그러니까 정, 기, 가운데 심장이 있는데 정신이 이걸 지배하니까 중단전의 신 요렇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만 봐도 두 개가 다 써 있어요. 정, 신, 기 봐도 이렇게 봐도 되고 신, 기, 정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게 그러니까 담당하는 역할. 하단전이 주로 뭘 맡았냐? 원기는 하단전에 있지만 여기서 정, 물이 하단전의 핵심이잖아요. 정을 맡았다. 상단전은 기를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상중 하단전이 뭘 맡았느냐 그걸 도식적으로 아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요게 이 사이클이 배에서도 일어나요. 배에서도 예, 불이 올라가고 물이 내려오고 여기 이제 배에서 일어나 배꼽을 중심으로 여기서 불이 올라가서 명치중까지 가면 명치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순환이 배에서 일어나면 작은 사이클의 주천이라고 해서 소주천 이거 이제 우리식 개념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안 봐요. 이제 보는 파도 있고 안 보는 파도 있고 이게 대주천 이거는 머리 배니까 스케일이 다르죠. 예. 그런데 중국 이걸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 성명 규지 이런 데 보면 아랫배에서 돌아가는 그 원을 그려놔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꼭 수주천이라고 안 하고 아랫배에도 이렇게 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도교에 보면 이거 돌아가는 걸 소주천이라고 안 부르고 이걸 도는데 억지로 돌리면 소주천, 자연히 내가 힘 안 써도 돌면 대주천. 이렇게 구분하는데 안 맞죠. 궤도가 똑같은데 소대를 붙인다는 게 그래서 봉호 선생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이거는 대주천. 중국에서 말한 저 대주천은 대주천 맞는데 배에서 돌아가는 이 소주천이 있다. 이거는 이걸 구분해서 쓰자 하셔서 저도 선생님 뜻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 궤도가 작은 궤도와 큰 궤도는 또 구분해야 되잖아요. 큰 주천 속에 또 작은 주천이 있다는 거니까 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그래서 실제 나중에 여러분이 단학을 잘 해보시면 배에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물질은 간이 이쪽이에요. 물질은 간이 이쪽이고 신장이 아래에 있고 간 여기 있고 심장이 여기 있고 폐가 이렇게 있죠. 폐. 그래서 폐가 이제 이쪽 폐를 가지고 보면 간, 목, 금, 화, 위, 토, 신, 수 이렇게 오행이 만들어집니다만 물질은 이런데 장부는 실제 물질 장부는 그런데 이제 에너지로 볼 때는 이렇게 돌아요. 여기가 이제 뭐 이리 치고 올라와요. 여기가 목 기운이고 물질하고 이제 에너지 흐름하고 반대다 하는 이제 그 이론이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요. 장부는 그러니까 기운은 이렇게 돌아요. 왜냐 하단전에서 수기운이 하단전에서 치고 올라올 때 이쪽으로 치고 올라와요. 이렇게 그 토를 거쳐서 바로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데 토를 거쳐서 이렇게 또 돌아요. 아무튼 이런 거 용어 비결에 제가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보시고 이렇게 넘어가면 또 재미없죠. 그래서 늘 했던 얘기인데 한 번 더 해볼게요. 배꼽이 있고 하단전이 있죠. 예, 한 5, 6cm 아래 보시면 돼요. 자, 기운이 여기까지 행경막이 있고 그러면 뚫고 내려갑니다. 숨이 여기 내려갈 때 아주 묘해요. 명치 이렇게 명치 뚫고 내려갈 때 묘합니다. 손가락 같은 게 안으로 쑥 해서 내려가요. 예, 그래서 내려가서 여기까지 뜨는데 보통 10초 정도가 여유로우면 단전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걸 계속 하시다 보면 배꼽도 차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배꼽에 집중하는 법도 있는데 단전에다 집중하시면 돼요. 그럼 뚫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니까. 근데 이제 기운이 쌓이다 보면 하단전에 여기도 또 쌓여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목기운이죠. 이게 토기운이고. 나누면, 엄밀히 나누면 이제 수기운, 토기운, 목. 그래서 이놈이 또 위로 올라갑니다. 갈비뼈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요. 명치에 가서 또 차크라가 있어요. 그럼 또 이놈이 그대로 내려가요. 우측 옆구리로. 거기서 또 내려가서 하단전으로 갑니다. 나중에는 이렇게도 돌아요. 빙글빙글도 도는데 처음에 이렇게 많이 열려요. 이게 재밌는 게 그 궤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수, 목, 이게 화를 상징하죠. 화, 토, 여긴 토고, 금기운.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오행 상생 상극을 다 품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 물에서 나무가 자랄 때 토국수, 토가 잡아줘야 돼요. 땅이 물을 머금고 있어서 땅에서 나무가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원리대로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수생목인데 물에서 바로 나무가 자랄 것 같은데 토를 거쳐서 자랍니다. 시작할 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역의 원리기도 하고 인체에서 그대로 주역 8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그 이 여기대로 괴를 붙여볼게요. 감괴죠. 여기다 바로 써볼게요. 주역 살짝만 지나갈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부분 안 보셔도 돼요. 수, 감, 간, 진, 손, 리, 예, 곤, 태, 건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오행이 어떻게 되냐? 요건 토죠. 토. 요건 화, 리화. 여기 손목, 진목은 둘 다 목이죠. 오행이. 간, 토, 감, 수, 태, 건, 이거는 금기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토가 양쪽에 사이드에 있어요. 그러면 오행상색으로 하면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갑니다. 이 원리대로도 있는데 여기서는 결실에선 토가 여기서 중요한데 시작할 땐 토가 여기서 중요해요. 이 토, 간토가 있어야 물이 토를 만나서 토에서 나무가 자라거든요. 이 역할이 실제로 이 원리가 배에서
물에다가 단 기운을 모아놨는데 토로 갔다가 토에서 목으로 터져나오면서 사이클이 시작돼.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 여기서 주역 8개가 그냥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배에 깔려있다는 거. 신기하죠? 그냥 관찰을 되는 거예요. 배에서는 토를 거쳐서, 배꼽이라는 토기운을 거쳐서 사이클이 시작되더라. 그러면 주역 8개 중에 감 위에 왜 간토가 있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간토 위에 목이 있는지. 상생상극으로 설명하면 나머진 다 상생인데 여기서는 상극이 작용되는 거죠. 이 물을 토가 극하고 나무가 또 땅을 뚫고 올라오고 하는 극작용과 거기서부터는 또 상생, 상극, 상극 상생이 다 지금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잠깐 확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기운이 이렇게 배에서는 신기하게 돌더라. 자, 이거는 그 중국 도교에도 이론은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소주천이라고 부르고 땅에서의 기의 운행. 그리고 천지의 융합은 하늘까지 기운이 올라가는 융합은 이제 상중하단전의 이 임동맥 순환으로 설명하고 요 두 가지가 몸에서 일어나면 일단 일어나면 그 이 몸이 변해요. 몸의 에너지체가 변해요. 여러분 다 에너지체 갖고 계세요. 실제로 본인이. 그래서 명상하다 예민하게 느끼면 경락이 느껴지고 하는 게 그게 에너지체의 순환체계입니다. 경락이라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혈관이나 이런 거는 물질의 순환체계고 경락이 있어요. 침 맞으면 낫는 이유가 경락의 에너지가 돌아다녀서 그런데 그 경락의 몸이 이미 있어요. 에너지체가 없다면 그 침도 못 놓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호흡을 하시면 육신에도 에너지가 가지만 그 에너지체에도 에너지가 가요. 그런데 호흡을 여러분이 그래서 음식을 먹거나 호흡을 하시는 게 그렇게 몸과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니까 보약을 드시면 에너지체에도 좋은 영향을 주려고 보약을 드시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에만 좋은 작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약 사시면 원기 보충 써 있는 게 그 기에 영향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의학의 원리입니다. 이게 서양의학도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 게 에너지체 차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물질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개가 영향이 있다는 게 밀교 연구가들은 다 똑같은 연구를 합니다. 서양에서도. 서양도 똑같아요. 에너지체에서 먼저 문제가 온다. 이상신호가 온다. 그래서 이거 연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에너지체에서 문제를 읽어내면 저게 언제 이제 일정 기간 후에 육체까지 문제가 일어난다. 항상 뭔가 창조가 일어나려면 정신에서 에너지로 그 다음 물질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 원리를 가지고 치료에 쓰시는 거예요. 그 동서양 밀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침을 놓는다는 건 에너지에 영향을 줘서 물질에까지 좋은 영향을 주겠다는 거예요. 에너지의 흐름을 바꿔서. 원리가 그래요. 이게 이 원리는 서양의학 하는 분들도 나중에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에너지까지 이제 더 밝혀지게 될 때가 오겠죠. 뭐 수련을 해서 알아내시건 물질명이 발전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알아내시건 우리 몸 안에는 에너지의 순환 체계가 있다. 그 에너지 차원에서부터 치료를 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온다. 한의학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한의학 하는 분들도 아직 잘 모른다. 사실 글로 배운 게 많아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 임상에 뛰어난 분들의 기술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다. 한의학을 발전하는 과정, 시키는 과정에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데 분명히 이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시면 지금 서양의학이 한 번 더 점프하시려면 에너지 연구까지 하셔야 됩니다. 물질 너머의 에너지 차원.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어떻게 도와드리냐? 우린 도와드릴 수 있다. 단학 공부를 하시면 본인 에너지체를 먼저 느껴보셔라. 그래서 의사분들이 에너지체 수련을 다 하신 다음에 본인들끼리 모여서 연구를 좀 해보시라. 저는 그걸 권합니다. 예전에 카이스트에서 어떤 친구가 자기가 막 MRI, 뇌 MRI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전공이래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뇌를 찍고 싶다 그래서 제가 네가 깨어나서 네 뇌를 찍어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견성체험 시켜서 보냈어요.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토요일날 주말에 몇 년 전인데 와서 있는 동안 내내 학당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이에요. 몇 명 안 오실 때 토요일날 와가지고 어린 친구였는데 대학원생이었는데 카이스트 있는 시간 내내 깨어있다 가더라고요. 재밌죠. 본인들 찍어보면 뭐 어떻게 나오겠지. 아무튼 저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게 저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나는 건 가르쳐드리기가 쉽고 단학은 좀 어려워요. 본인이 공을 좀 들여야 돼요. 근데 그 정성이 좀 부족해.
진짜 궁금하면 에너지체가 자기가 좀 저희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이렇게 체험하시면 돼요. 왜 배에서 이 기운들이 뚫고 다니는 거죠? 실제로 체험해 보시고 이걸 의학적으로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실험해 보고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의학적 발전이 있겠죠. 이런 연구들이요. 나중에 또 어떤 그 문명의 또 새로운 장을 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해보시면 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상하단전, 근데 아무튼 대주천이건 소주천이건 원리는 같아요. 물과 불이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단학은 뭐냐 그러면 수화 기운을 돌리는 거예요. 천지에서, 천지도 똑같아요. 천지도 어떻게 생명체를 그 살게 합니까? 물이 구름이 돼서 올라갔다가 비가 돼서 내려오면서 생물을 번성시키는 거예요. 이 원리로. 그러니까 천지는 정해져 있죠. 위가 하늘이고 아래가 땅이란 건 정해져 있는데 수화는 돌고 돌아요. 가운데서 계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태극기가 건곤이 원래 위아래에 있어야 돼요. 지금 다 비스듬히 틀어놔서 느낌이 좀 안 오시겠지만 건곤이 위아래 딱 박아져 있고 그 중간에 물과 불이 돈다고 건곤 감리만 딱 그려놓은 거예요. 천지현상은 이게 다다. 가운데 태극 딱 그려놓고 천지현상은 수화 기운 돌아가는 데서 펼쳐진다. 발산과 수축이다. 건곤 감리 그려놓으면 천지 수화 하면 우주 돌아가는 게 다 설명이 됩니다. 다 그 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도 천지 정해져 있어요. 머리는 하늘, 배는 땅,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건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수화는 후천적으로 계속 돌고 돕니다. 그래서 방심하면 머리가 뜨거워지죠. 불이 위로 가서. 배는 냉해지죠. 물이 아래에 몰려서. 근데 깨워서 호흡 조절을 하면 다시 돌아가서 머리는 차가워지고 배는 뜨거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순환이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부지런히 수화를 돌고 돌리면서 1년을 굴리죠. 그래서 1년간 천지, 이 자연은요, 1년간 수화 간에 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봄, 불기운이 점점 상승해 간다. 여름, 불기운이 극에 이르렀다. 가을, 물기운이 치고 올라온다. 내려왔다. 수화가 한번 순환하면 1년이 갑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몸도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단학이라는 거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내가 호흡 조절함으로써 뭔가 또 더 거기에다가 더 뭔가 가미하는 거죠. 몸이 알아서 하는 거 말고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올바른 노력을 통해서 천지를 돕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단순히 천지 현상 중에 단순히 일부가 아니라 인간은 주체적으로 원리를 알고 접근하면 법칙을 알고 접근해서 천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동양 철학 핵심 사상입니다. 인간은 천지를 돕는다. 인간이 천지의 열매다. 인간하기 나름이다, 우주는. 이런 발상이 있어요. 그래서 단학도 똑같아요. 그냥 몸에 알아서 기운 돌아가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호흡 조절하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올바른 노력일 때 천지를 도와서 더 놀라운 성과를 낸다. 결국 뭐냐면 단학은 음양의 기운을 잘 조절해 줬더니 어떻게 보면 진화를 당기는 거고 그게 결국은 수화 기운이 이게 지금 기운은 정자고 정액은 난자 이렇게 음양으로 봤을 때 이게 남성적인 거고 이게 여성성이잖아요. 요 두 개가 자꾸 이렇게 순환을 통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만나면 생명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임신이 된다. 그게 그 도교 그림의 배 태아 그려놓은 겁니다. 새로운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다. 원기 원정이 만나서 펼쳐지는 이 생명은 후천적으로 표현되더라도 그 후천적인 에너지체는 죽지 않는다. 불사체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원리까지 나옵니다. 그건 분명히 후천적인 거예요. 원기 원정은 선천적이지만 저 원기 원정에 우리가 좋은 영향을 주는 노력을 했을 때는 원기 원정이 제대로 이 지상에서 뜻을 펼치면 죽지 않는 몸도 원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 중국 사람들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저 도교 경전을 이해하려고 DNA 복제하듯이 어떤 육체의 복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도교는 그 복제를 연구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봤어요. 아무튼 그게 에너지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렵지 않다. 엄청난 그 복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앉아서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하단전에다가 계속 때리면서 호흡을 조금씩 늘려나가면 기운
호흡이 한 1분, 2분 되는 중에 이 사이클을 돌립니다. 여기가 돌릴 정도로 충분하다 보면 중요한 게 하단전에, 이제 특히 하단전이 중요하죠. 여기 원기가 숨어 있으니까. 여기 원기가 숨어 있어요. 원기를 찾아내야 되니까 원기를 찾는데 여기 에너지를 많이 쌓지 않으면 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2분 에너지 정도, 호흡 1분, 1분을 편하게 할 정도의 호흡 길이면 단전에 생기는 에너지가 있어요. 축기된 에너지. 그 에너지 정도면 저 원기가 드러나요. 드러날 때 우리가 이제 태식이 시작된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숨이, 단전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심폐소생해서 단전 살려내려고 여러분 호흡하신, 여러분이 죽어라고 호흡하시면 단전이 숨을 토해내기 시작해요. 헉 하고. 물에 빠진 사람 막 심폐소생하다가 지가 숨을 쉬죠. 우리가 숨을 쉬게 해주면 안 되죠. 자기가 쉬어야 끝나죠. 여러분 단전 호흡 왜 하시냐면, 이건 아주 비방인데 이런 얘기 막 예전에는 안 했는데, 아무튼 뭐 요즘은 시절이 그래서 막 지릅니다만, 슬쩍슬쩍 했는데 하늘이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서 조금씩 더 하고 있는, 저는 풀고 싶은데 조심스러운 영역인데 단전이 숨을 토해내고 쉬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태식이라, 스스로 단전이 스스로 숨 쉽게 하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을. 근데 그 하는 과정에서도 건강상에 뭐 에너지상에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단학의 근본 목적은 에너지체 배양이기 때문에 건강상만 하는 건 좀 다른 목적이에요. 여러분 무술도장 다닐 때 아주 살벌한 실전 도장에 다니셔도 목적은 다르죠. 고수가 되겠다는 거랑 다이어트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단학을 혹시 하시더라도, 단학을 하셔도 단학은 원래 신선되는 공부예요. 진짜로 신선되는 공부예요. 근데 여기 건강상 다니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상 하시는 분들은 한 20초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게 딱 건강에 좋고 끝나요. 더 들어가면은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문을 열어버립니다. 단전히 숨을 쉰다거나 이래버리면 여러분 멀리 가세요. 이제 뭐 거기서도 돌아올 수는 있어요. 공부를 막 안 하고 버티면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더 해버리면 멀리 가세요. 왜냐, 이건 어떤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오는 수련법이에요, 사실. 근데 이거를 신선만 되겠다는 사람들도 또 악용하는 거예요. 영성 개발하기 위해서 에너지체 개발법이 있는데, 에너지체만 개발해서 영성을 덜 닦으면 신선이 돼서 불로불산하는데 또 더 막 성자까지 되려는 건 아니고, 딱 불로불사만 얻고 끝내자. 이런 목적으로 중국 도교에서 이 수련법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단학이랑 중국 단학이 방법이 크게 안 다른데도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발전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차이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중국 도교 경전도 많은데 용호비결을 강조하고, 왜 우리 선생님이 용호비결을 강조하셨냐, 용호 비결 정도가 딱 맞지, 더 들어가면, 중국식으로 더 들어가면 너무 개인의 신선 사상에만 빠져들고, 예,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해놨어요. 초보자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알아먹게 경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해놨어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홍익인간 이념의 마음으로 책이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진짜 잘 가르쳐주고 싶으시면 핵심만 가르쳐주면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도장 운영이 안 돼요. 왔는데 딱 핵심만 가르쳐주고, 태권도 배우러 왔는데, 야, 다 필요 없고, 단도 필요 없어, 발차기랑 이것만 해, 죽어라고 해.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애들 한 시간 놀아줘야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야 꾸준히 다니죠. 그게 태권도장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래요. 너무 빨리 따라오면 이게 빨리 졸업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중국이 도관에서 이렇게 공부법들이 개발될 때 그렇게 빨리 따라오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저희가 해보면 압니다. 해보니까 쓸데없는 걸 엄청 시켜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큰돈 내고 중국 가서 단학 배워보세요. 저희가 들으면 그 왜 배웠니 하는 걸 배워와요. 엄청난 돈 내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단전은 모르겠는데요. 주로 막 이상한 거 배워와요. 단전은요? 그러면 단전 아직 못 잡았습니다. 절로 치면 절은 그거예요. 절에서 막 모두 하고. 견성은요? 아, 견성은 아직.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엉뚱한 걸 많이 배워와요.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쉬워요. 호흡을 들숨날숨 길이만 맞춰서 자기 역량껏 계속 쉬면 돼요. 그래서 2초건 3초건 쉬면 단전에 반드시 축기가 돼요. 그 축기가 한 1, 2분 호흡되면 요거 돌아가요. 아무리 둔한 사람도 2분 정도 호흡하면 요거 돌아요. 쭉 빙글빙글 돌아요. 배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궤도 안 가리고 빙글빙글 돌아요. 그 정도 되면 단전이 꽤 이제 단전의 축기가 됐다는 너무 밀교인데 너무 많이 얘기한 감이 좀 있는데요. 예.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려요. 하신 분들한테 또 말씀드릴게요. 딱 약 파는 정도로만 제가 나머지는 복용해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오객이라는 게 그겁니다. 정기의 응결이라는 게 보세요. 여기에요. 지금 하단전에 원기를 찾아내기 전에 일단 단전에 기를 뭉쳐야겠죠. 정기를 모아야겠죠. 그 저 하단전 상황이 여기랑 똑같다 그랬죠. 아 여기 지금 하단전 수화 그림은 이거죠. 이렇게 도는 중에 여기 수는 정액이고 화는 기운인데 몸에 정기가 모여요. 그런데 이건 지금 선천이 아니고 아직 선천이 개발된 게 아닙니다. 단전이 살아 숨쉬는 건 아니고 일단 이 하단전 자리에다가 에너지 정기죠. 두 개를 구분하는. 정은 음적 에너지, 기는 양적 에너지. 아니면 액체나 기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정기라는 에너지가 이 하단전 중심으로 계속 모이죠. 왜냐? 보세요. 물이 여기 일단 기본으로 물이 있는 데다가 불이 또 돌면서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정기가 하단전에 자꾸 모여요. 그걸 일단 오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원기가 발동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객이라고 설명한 거 봐서 이 부분은 소주천 정도 하면서 아직 대주천 돌릴 힘은 없어요. 여러분 대주천이 원래 억지로 돌리는 거 말고요. 대주천을 억지로 자기가 돌릴 수도 있어요. 이걸 돌려야 되나 보다 해서 의식으로 기운을 억지로 끌고 하늘로 올라가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거 말고 단전이 제대로 원기가 각성돼서 대주천이 일어나는 현상이 진짜 대주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대주천들은요 진짜 대주천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해서 억지로 돌리는 거는 대주천이라고 안 하고 자동으로 돌아야 그게 대주천이에요. 그래서 그 대주천 근데 중국에서는 그것도 소주천이라고 그래요. 거긴 아예 개념이 이것만 돌리는 걸 주천 얘기하니까. 근데 그거는 중간에 언제부턴가 잘못된 발상이에요. 이름 네이밍이 좀 잘못됐어요. 중간에 내려오다 주로 그렇게 설명하는 그 수행서들은 청나라 때 수행서들이 주로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후대에 이론 정립이 그런 방향으로 중국에선 됐나 봐요. 저희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배에서 먼저 순환이 일어나는 게 소주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구의 달이 지구를 도는 거라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는 대주천. 이렇게 주천이 대소라고 붙일 때는 도는 그 규모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또 경전에도 보면 근로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 주천을 무시하고 바로 그 이 큰 대주천의 궤도에서 대소를 구분하는 게 현재 중국 도경들이라 그건 제가 반대하고요. 좀 따라가 볼게요. 글을. 아무튼 오객이라는 건 지금 하단전에 모이는 자 무슨 기운이다? 후천 정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 안에 있는 이 씨는 원기라고 그랬죠. 원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선천 에너지라는 겁니다. 선천 에너지. 선천 에너지를 약동시키려면 우리가 견성하는 건 선천 정신, 원신을 찾는 거죠. 단학은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정신을 고도로 집중해서 선천 정신인 원신을 찾듯이 호흡을 조절해서 하단전에서 선천 에너지인 원기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선천 정신 잘 찾아내면 원신을 잘 찾아내면 정신적으로 한 그 정신 수련에서 한 1단 됩니다. 1급 1단인데 그 정신에 있는 양심까지 잘 이해하고 정신 찾으면 1단이죠. 마찬가지로 호흡도 우리 안에 있는 배의 선천 에너지를 찾아내면 호흡 단으로도 1단 정도 돼요. 그래서 1단이라는 게 그 똑같이 있어요. 단학에도 예. 이거 들어보셨네. 구전 환단이라고. 예. 아홉 번 굴려가지고 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단약을 아홉 번, 뭐 구중국포 하듯이 아홉 번 그 단을 제조, 단련시켰다 하는 건데,
그 단약을 굽는 거에 비교해서 설명해요. 첫 번째 단계의 단 하면 1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수련에서 1단 정도가 뭐냐면 지금 오객을 잘 해서 거기서 그 이제 원기 각성시킬 정도까지 가면 한 1단 돼요. 그 원기 찾아낼 정도까지가 1단이에요. 그게 이제 중국 도교 수련에서 보통 100일 축기니 하는 게 1단 가는 걸 말합니다. 이 오객을 엄청 축척해야 원기가 발동해요. 원기 발동하려면 여러분 무엇만 하시면 돼요? 죽으나 사나 단전에 의식 주고 계속 호흡만 길게 하시면 돼요. 호흡만 길게 하다 보면 하단전에 축기량이 계속 늘겠죠. 쌓이는 에너지가. 그게 지금 오객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설명이 정기의 응결이라고 제가 해놨죠. 정기를 잘 뭉치면 깨어서 호흡에 잘 몰입해가지고 하단전에 기운 모아 가시다 보면 단전이 발동합니다. 그때 이제 원기가 각성됐다고 해요. 선천 에너지가 이제 여러분 몸 안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천 에너지는 원래 완성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선천이니까. 다만 여러분 몸에 선천 정신이 원래 완성되어 있는 정신인데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지 않았다가 나타나면 여러분 마음이 피어나죠. 마찬가지로 선천 에너지를 각성했다는 건 여러분 에너지체가 전체적으로 들썩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너지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선천 에너지를 각성해야만 여러분 에너지체가 이제 자동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변해가기 시작해요. 그 변화 현상이 뭐냐? 자, 대략 말씀드리면 호흡 1, 2분 정도까지는 이 오객에 해당됩니다. 오객 수련에. 오객을 잘 培양하다가 이게 딱 각성되면 먼저 소주천이 완성돼요. 여기에서 에너지가 발생, 여기서 선천 에너지가 발동하면요. 소주천이라는 이 배에서 돌아가는 에너지의 이 현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 자동으로 뒤로 넘어가서 대주천을 자동으로 완성합니다. 그리고 대주천이 완성되면 가운데 충맥까지 완성이 돌아가면서 충맥도 완성돼요. 여기까지가 완성이 되는 게 1차 지금 그 태식이 일어나면서 저게 이제 자동으로 몸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몸에 그래서 팔다리까지 에너지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각성돼요. 이제 이 현상이 한참 1단에서 2단 가는 과정에서 한참 이루어지다가 계속 주천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상하단전 에너지가 꽉꽉 들어차기 시작해요. 이 순환을 통해서 하, 상, 중 에너지가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단전에서 특히 에너지가 다 모이다 보니까 올라가서 계속 도와주죠. 그러면 이제 이미 견성은 했어요. 이미 견성 플러스 이 에너지가 만나면 이 전기가 만나면 상단전에서 이제 눈앞에서 뭔가 이제 자꾸 빛이 보이고 합니다. 이제 하단전에 상단전에 정기가 충만하다. 그러면 보세요. 정기랑 견성은 신이죠. 원신이죠. 원신과 원정 원기가 딱 만나면서 상단전에서 정신이 안정되고 광명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하단전의 튼튼한 기초 위에 토대 위에 중단전 하단전의 토대 위에 상단전이 딱 빛나게 되면 이때를 이제 한 이때 머리에서 구슬이 생겼다고 하면서 2단 그러면 2단 정도 가요. 예, 이제 거기 1, 2단 가는 과정이 지금 중에 특히 오객이라고 하는 건 이제 1단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호흡의 1단, 2단, 3단 다 있어요. 엄밀한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중국 토경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을 9번 굽는 과정이에요. 예, 이거는 어디 뭐 도교사전 어디 찾아보셔도 구전 한 단이라는 걸로 찾아보시면 1단, 2단, 3단이 설명이 정확히 돼 있어요. 그대로 몸에 일어납니다. 저도 그 과정을 거쳐서 했고 그거를 또 우리식으로 풀어놓은 게 봉우 선생님의 봉우 수단기 보시면 구단법요라는 게 있어요. 단을 9번 닦아가는 그 과정에 그 단계에 필요한 또 본인이 또 공부하시다 얻은 실전 지침들 더 써놓으신 게 있어요. 그거랑 이제 그거랑 중국 도교의 구단 체계가 어디에 또 반영됐냐면 능엄경이라는 불교 경전이죠.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고 다시 할게요. 능엄경이라는 불교 경전을 보시면 거기에 능엄 그 10주 보살 경지 중에 10주를 설명할 때 1주, 2주 설명하는데 그게 1단 도교의 1단, 2단 설명하는 걸 그대로 참고해서 설명해 놨어요. 능엄경은 중국에 와서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그 원형이 인도에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존하는 능엄경은 중국의 아주 유려한 한문 문장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거는
인도 거면 지수화풍이 나와야 되는데 능엄경에는 오행사상이 나와요. 황제내경의 구절들이 등장해요. 거기에 단을 닦는 과정에서는 도교의 구단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능엄경은 중국에 와서 아무튼 완성된 경전이. 그래서 능엄경이 또 몸 밀교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좋고, 개운조사가 남겼다는 그래서 능엄경 해설본 중에 개운조사 해설본을 보면 정확히 개운조사도 그 중국 도교 이론을 가지고 불경 능엄경을 풀이합니다.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어, 연어합도를 사다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불교에 있는 그 네 단계를 이쪽 도교의 네 단계에 합쳐가지고 설명을 해버려요. 아무튼 이제 복잡해, 불도가 만나면서 복잡해져요. 근데 그 개운조사는 실제로 그래서 에너지체를 개발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인정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운조사의 풀이라는 건 실전해본 사람의 풀이로서 지금 능엄경 중에 그 개운조사 해가 주해 그게 그 밀교적인 설명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거는 도교와 불교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미. 그런 거. 자, 대략 말씀만 드렸고요. 구체적 본문 설명을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